일단 저희가 가져온 증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지석진 씨 알고 계시죠? 그저 말해 뭐합니까? 나쁜 사람이네. 뭐가 나쁜 사람입니까? 말 순수한 영혼인데.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 늘 주인공을 꿈꿔왔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인공을 꿈꾸지만 사실 제작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나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는 연기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석진 씨 수없이 많은 제작진에게 어필과 얘기 끝에 바로 저런 특집들 마지막으로 2NE1 우리 저 민지양을 밀어냈던 게 지난주고요. 예, 바로 지난주에 보셨죠? 팀원들 밀어내고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김종국 씨와 멍지 씨를 풀로 밀어내고 특히 이제 갓 20살 된 국민지향에게 밭다리를 걸어서 넘기려고 했던 그 아주 추잡스러운 모습. 너무 추잡하다고요? 아주 우리 배수민 여러분들이 낱낱이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전 여기서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제작진과 피해자라고 나온 지석진 씨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자작극임을! 자작극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난 맞았습니다. 지석진 씨는 자기 몸을 그 무엇보다 끔찍히 아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만큼의 할 정도에 내가 나를 치지 않습니다. 나. 그렇지, 그렇지. 절대. 아, 그렇지. 그럼요. 이만큼의 상처도 나는 거를 패시했습니까? 아,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의 팀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배심한 분들은 아십니다. 지석진 씨가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 알죠. 그리고 지석진 씨 또한 거짓말 못합니다. 지석진 씨 거짓말 잘합니다. 나 못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부터 형수한테 거짓말하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저기요? 아니! 그거는 가정법원 가서 하세요. 형수요? 내가 봤다니까?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형수한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지켜야죠. 가정법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하고 무관합니다. 죄송한데요. 자, 이번 증거와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자, 더 이상 변론이 없으시면 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우리야. 자, 검사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됐어. 제대로 보여주세요. 말 한마디 해봐, 제대로. 여러분들, 과장님. 여러분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그래요? 그럽니다. 야, 저 완벽한 증거야, 저거는. 정의는 이겨야 됩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것은? 저 사진의 의미하는 것은? 저희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우 씨 맞죠? 아, 제가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오후 1시경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증인!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상대방은 누굽니까? 피디님이시죠. 저기 앉아 계신 피디님. 아, 네네. 조효진 피디님이 맞습니까? 네네. 저기 앞에 계신 저분이 맞습니까? 아, 맞죠. 자, 그러면 담당 피디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그 시간이 좀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아주, 네. 네. 그래서 와서 출연해줘서 고맙다. 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잘 편집해서. 네. 그런 얘기들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저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네네. 저희는 오늘 런닝맨 녹화전 담당 피디를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쪽을 봐주세요. 언제까지 카메라 등지고 서가시나 너무 존경해서 그럽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런닝맨 녹화 날 다른 멤버보다 빨리 도착해 담당 PD를 단둘이 만난다는 의미는? 뭐야,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왜 나와 일찍 불렀어요? 다른 멤버들은요? 저희가 특별한 미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아, 저 아, 나. 그날의 스파이라거나 그렇지 주인공이라거나 그렇죠. 그렇지 그런 사전 지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자, 하 검사님 이때 하 검사님 뭐하러 단둘이 빨리 만나기 싫다. 그렇죠. 자, 하 검사 이 대화가 좀 심각해요.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이에서 이렇게 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 빨리 오셨네요. 예, 네, 그렇죠. 정말 아,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이 대화가 맞죠. 맞죠. 아, 여기 전형적인 맞죠. 뭔가 비장한 표정이에요. 아, 보세요. 그렇네요. 이게 도끼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이 심술 뻔을 보십시오.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 좀 더 무슨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 아까 전에 무슨 요리하고 들어가? 장동인 씨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자자자.